AMD의 그래픽 카드는 다 죽어버린 것인가? 또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픽 카드 회사는 엔비디아 한 곳뿐인데. 8년째 우려먹던 GCN 아웃, RDNA 교체 투입, 차세대 그래픽 카드 RX 5700입니다. CPU가 아니라 GPU 이야기예요. AMD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CPU와 GPU를 모두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인텔도 지금 GPU 사업 준비 중에 있고, 하지만 아직 제품이 출시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AMD가 유일하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드디어 AMD가 8년째 우려먹던, 정말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었어요. 우리가 인텔의 14나노 보고 사골이다, 원조국밥이다, 엑기스 우려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AMD가 더 심각했어요. GCN 아키텍처를 8년이나 울고먹었습니다. GCN 울고 먹을 때마다 AMD의 그래픽 카드는 다 죽어버린 것인가? 또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픽 카드 회사는 엔비디아 한 곳뿐인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무시를 당했어요. GCN 아키텍처 너무 우려 먹으니까. 그만큼 외장 그래픽 카드에서는 AMD의 영향력이 적었어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라든지 이런 AIB 시장 외적으로는 AMD가 GPU 사업을 약간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 건 맞지만, 컴퓨터용 그리고 게임용 그래픽 카드의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갔었습니다.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라이젠으로 CPU 시장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다시 자금력 확보해서 GPU 산업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7나노 공정 기반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 RX 5700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죠. 아키텍처 이름이 상당히 거창한데 RDNA예요.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적었어요. 제 해석입니다. 그냥 라데온 DNA를 줄여서 RDNA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돼요.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톡까놓고 얘기하죠. 사실 GCN 아키텍처가 완전히 1부터 100까지 다 바뀐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어떤 GCN의 냄새, 스멜 같은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바뀐 건 맞으니까 바뀌었다고 해줄게요. 스펙부터 살펴보자면, AMD가 항상 강점을 보이던 메모리 대역폭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요. 메모리 용량에서도 GDDR6 8GB로 VRAM 용량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5700 시리즈는 가장 많은 그래픽 카드가 판매되는 메인스트림 시장이랑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퍼포먼스 시장에 직접적인 경쟁을 시사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3단계 클록 적용이라는 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스트 클럭 개념으로 최대 클럭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진이 되게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보시기 힘들 텐데, 여기 5700XT의 최대 클럭이 1905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여기 써 있는 그냥 부스트 클럭, 맥시멈 부스트 클럭, 업투예요. 업투. 네. 최대 클럭이라는 거지 게임 클럭은 아닙니다. 게임 클럭은 밑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게 될때 나타날 수 있는 클럭은 1755로 보장을 하겠다라고 AMD가 어떤 개념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엔비디아랑은 달라요.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 클록을 게임 플레이 시작 동안은 클록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 글쎄요, 이 2070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차트에 나와 있긴 했었는데, 이 RX 5700 XT가 449달러거든요. 근데 2070에 비해서 엄청나게 막또싼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CPU로 치면 인텔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게막 16코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로는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메리트 있다, 가성비다, 막 칭찬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AMD 특유의 후성비라고 해서 혜자스러운 쿠폰이 여기서도 그냥 막 쏟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AMD가 보는 그 어떤 게임 타이틀을 보는 선구안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엔비디아보다 뛰어났거든요. 가끔 제품 이야기하는데, 아, 왜 쿠폰 성능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메인스트림이나 퍼포먼스니까 후성비까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쿠폰 성능비까지. 절대 성능이라면 애시당초 AMD는 고려 대상이 없어요. 지포스 2080 Ti나 타이탄 RTX랑 대적할 카드가 AMD는 없어요.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메인스트림이랑 퍼포먼스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프리싱크 모니터가 G싱크 모니터보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G싱크 컴포티블 정책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 인증 리스트에 모든 프리싱크 모니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렴한 프리싱크 모니터랑 거기에 RX 5700,
근데 RX 5700이 쿠폰도 해자 게임. 이런 조합이라면 가격 대비 성능 측면, 가격 대비 체감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약간 쓴소리를 할 거예요. 네. 최초의 PCIe 4.0. 그런데 왜 HDMI는 2.1이 아니라 2.0B를? 돋보이는 점 중에 하나라고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의 PCIe 4.0 지원 그래픽 카드였어요. 이거 사실 제 개인 의견인데 K사 중 공식 입장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세계 최초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일 뿐이지 정말 뭐 피부에 와닿는 기술의 진보라든지 혁신적인 변화가 내포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그 PCIe 4.0의 대역폭이 31.51 GBS거든요. 이게 지금 다 필요한 상황이 없어요. 지금 PCIe 3.0에 8배속만 해놔도요. 16배속이랑 뭐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16배속이 더 유리한 건 맞겠지만 게다가 장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HDMI 2.1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품에 보면 2.1이 없어요. 2.0B만 있어요. 이게 2017년 발표된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규격, 그러니까 HDMI의 규격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HDMI 2.1이었으면 모를까 2.0B라는 건 이건 그냥 기술 선도적인 뉘앙스지 뭔가 엄청난 신기술이 적용돼서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4K 240Hz도 써있는데 이런 모니터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출시된다고 해도 현재 RX 5700 시리즈에 달려있는 이 출력 포트로는 극히 일부의 출력색 형식에 제한이 되고요. 4K 120Hz의 경우에도 HDMI가 아니라 DP1.4로 밖에 사용 못합니다. HDMI나 DP의 어떤 버전별 대역폭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전 Q&A에서 차세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진행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 PCIe 4.0이 적용되면 게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주 허망한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은 7월 달에 벤치마크 풀리면 다 확인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성능은 지포스 RTX 2070을 넘어선다고 AMD가 10종 게임 타이틀의 QHD의 상도로 자체 벤치마크를 실시한 결과 거의 대다수의 타이틀에서 RTX 2070을 넘어서는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강조하지만 이건 AMD의 주장이에요. 절대 Quay 사준이 진행한 벤치마크 결과가 아닙니다. 나중에 벤치마크 했는데 이거랑 결과 다를 수도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조사 측은 자신들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제품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입장이에요. 절대 공평하거나 뭐 중립적이어야 한다거나 남의 회사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해줄 의도는 전혀 1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조용으로만 보셔야 해요. 그리고 EU 엠바고가 해제가 됐을 때 과연 진짜 RTX 2070보다 RX 5700XT가 성능이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일단 경합구도를 CPU처럼 이야기 드리자면 RTX 2080은 이미 출시된 라데온 7이랑 맞닥뜨리고요. RTX 2070은 5700 시리즈의 맏형인 5700XT가 이 제품이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RTX 2060 라인업에선 5700 시리즈의 막내인 그냥 5700이 경합구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실 라데온 7은 솔직히 쓴소리 아직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물론 경쟁사인 엔비디아도 뭐 가격이 창렬이다 뭐 으증 무서워 못 사겠네 이런 이야기 듣고 있긴 하지만 AMD라고 칭찬만 받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은요. 그래픽카드 시장은 두 기업이 다 욕을 먹고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보통 한 기업이 욕을 먹으면 한 기업은 칭찬받고 막 좋아해주고 해야 되는데 두 기업 다 욕 먹고 있어요. 어쨌든 CPU든 그래픽카드든 어떤 여론을 가장 많이 형성해낼 수 있는 시장이 메인스트림과 그 퍼포먼스, 주류 플랫폼 시장인데 그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시장에서 AMD가 다시 제품을 꺼내들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포스 슈퍼 얘기하겠다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입니다. 5700X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가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공개한 지포스 슈퍼의 정체입니다. 뭐 대부분이 지포스 슈퍼가 RTX 20 시리즈의 리비전으로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디오 카드즈에서 지포스 슈퍼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웹상에 그냥 구글링만 해봐도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 녹색 옷 입은 분들 제가 처음 말 꺼낸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슈퍼가 나오면 마치 GTX 1070 Ti가 등장해서 배가 육사를 막 패대기 친 것 마냥 RX 5700 시리즈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따라서 슈퍼의 정체와 존재가 관전 포인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양사의 쿠성비입니다. 쿠성비, 쿠폰 성능비예요. 이번에도 AMD의 어떤 게임 타이틀 선정 능력에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느냐, 또는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도 노잼 타이틀로 쿠폰 뿌리느냐, 이것도 하나의 충분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전성비입니다. 매번 전성비에서는 AMD가 엔비디아한테 밀려서 좋은 소리 못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공정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7나노 공정에 적용된 그래픽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두 회사의 전성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인풋렉 감소 기술입니다. AMD가 이번에 발표를 할 때 공간 하나를 만들어두고요, 그 인풋렉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부스를 마련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건, 사실 속도감이 있는 일부 게임 타이틀은 이런 인풋렉 되게 예민한 분들 많거든요. 응답 속도, 시야각, 색 영역, 뭐 HDR, 가변 주사율, 모니터에는 다양한 스펙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인풋렉을 모니터가 아닌 그래픽 카드로 줄여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신선한 접근이에요. 기존까지는 어떤 모니터의 스펙 중 하나였던 부분인데, 인풋렉이 그래픽 카드의 장점으로 이것을 승화한다?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유의미한 차이라면 게임 프레임 외적으로 AMD의 그래픽카드를 사야만 하는, 구매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